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이제 덱 부분이나 운영 부분은 거의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이제는 점수 올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타격대 쪽이 점수 올리기 되게 편하다 보니까 뭐 BF, 곡궁, 장갑 이쪽 스타트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요즘은 혁신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BF 스타트 했을 때 이지를 잡아 놓으면 되게 좋아요. 자, 이렇게 가다가 이지를 잘 나온다. 그럼 그때 이제 삼성 찍는 이지 리롤 덱 가는 겁니다. 보통 이지런한테는 뭐 주검, 루난, 라위 이렇게 많이 주죠? 오! 야, 진짜 오랜만에 용병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어차피 용병을 갈 거니까 먹을 수 있는 게 후방 지원밖에 없죠? 자, 그럼 나머지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팔고 그냥 1라운드 기다릴게요. 야, 진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자, 일단 벨트나 조끼가 나왔고요. 와, 근데 1라운드가 안 나왔죠? 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리롤 돌려야 됩니다. 자, 1라운드 찾을 때까지 돌려요. 너무 안 나오죠? 와, 일단 나오긴 나왔습니다. 자, 생각보다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돈이 좀덜 모일 거예요. 보통 용병을 할 때는 뭐 빅토르, 징크스, 실코, 제이스 이런 유닛들을 많이 키우죠. 근데 그쪽을 가는 게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최대한 미스포츠이나 갱플랭크를 그냥 키우면서 가는 게 좋아요. 자, 원래 용병 먹을 때이 타이밍에 많으면 20원까지 챙길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죠? 아, 거기다 용병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미스포츠이 먼저 나온 시점이니까 미포 아이템을 챙겨오면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자, 미포는 이제 연운템이 들어가도 좋지만 그냥 딜템만 들어가도 돼요. 저희가 알고 있는 난동꾼 저격수 이거 있죠? 그쪽 보면서 가면 됩니다. 자, 돈은 어차피 메꿔져요. 자, 이거 2연패 좋았고요. 자, 이거 1라운드 그냥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탐색을 해봤을 때 지금 용병이 겹치는 사람이 뭐 아이템을 쓰거나 아니면 좀 세게 넣거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여기가 갑자기 이지로 이성을 넣었죠? 자,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고물상 상징을 먹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이지를 잡아놨나 봐요. 근데 오히려 저게 더 현명합니다. 용병이 겹칠 때 서로 약하게 넣다 보면은 둘다 피갈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망할 수 있어요. 자, 서로 좋은 상황 됐죠? 자, 그러면 아이템은 지팡이 쪽을 챙겨 올게요. 자, 돌연변이 효과는 아드레날린이고요. 근데 갑자기 여기 뭐죠? 갑자기 유닛을 다판 곳이 있습니다. 자, 꼭 이렇게 용병을 갈때 용병을 방해하려고 이렇게 연패 운영을 일부러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저분은 피관리를 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판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유리합니다. 자, 심지어 만나지도 않았죠? 그럼 전더 좋아요. 자, 지금 아이템을 밤의 끝자락에 모렐로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아이템을 기다릴 것이냐 판단해야 되는데, 자, 처음에 저희가 돈을 많이 쓰면서 8레벨 가는 게좀 어려워졌죠? 자, 그럼 이럴 때는 밤끝의 모렐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밤끝의 모렐로를 만드는 경우는 보통 이제 카이사를 키우거나 고밸류 유닛을 키우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유닛들을 뽑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미스포춘 덱을 가야 될 확률이 높아요. 미포한테는 모렐로가 필요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안 만나면 저쪽은 진짜 완전 망한 거예요. 좋습니다. 자, 대신에 6레벨을 만났네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용병이었으면 지금 타이밍이 한 40원, 50원 그 정도 있다. 근데 용병은 뭐 증강차가 다 망해도 돈이 없어도 결국에 연패를 끊을 수만 있으면 1등 할수 있으니까 자, 그 부분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 이건 못 잡을 수도 있죠? 레벨업하고 케이틀린 집어넣어 주고요. 일단 장갑 나온 거 좋고요. 자, 미스포춘 아이템은 총검, 뭐 거학, 복원, 인피, 뭐 블루 이런 것들 중에 3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지금 BF가 두 개죠? 자, 이러면 급할 게 없습니다. 지금 약한 곳들을 다 만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집어넣어든 다질 거예요. 그래서 1라운드 2성 붙여도 상관없었고요. 일단 템각은 나쁘지 않아요. 지팡이가 두 개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BF가 두 개니까 자, 일단 인피의 복원 총검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이템 그냥 쓰지 마세요. 갑자기 미스포춘이 한 마리도 안 나오면서 뭐진 드레이븐 이런 유닛들이 잘 나온다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 총검을 만들어 놓으면 갈 수가 없죠. 자, 최소 8연패 이상 하면 1등 할수 있습니다. 자, 6연패 성공적이고요. 자, 딱 이때부터는 필요한 유닛들을 좀 잡으면서 가야 돼요. 우선 빌드업 자체가 난동꾼 쪽으로 좀 많이 하니까 난동꾼 저격수 그쪽만 잡으면서 가면 됩니다.
자, 사격의 위치가 나쁘지 않죠? 자, 필요하면 쓰는 걸로 하고요. 자, 혹시나 갑자기 갱플랭크가 터진다면은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코르키 잡아놓겠습니다. 자, 돈 남으니까 카밀 같은 도전자도 들고 있는 거고요. 자, 용병 유닛이 퀸, 미스포춘, 갱플랭크 이렇게 있으니까 난동꾼, 저격수, 도전자, 쌍발총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7연배피 사입섬? 그냥 평타. 자, 이 상황에서는 황금빛 선물 좀 별로입니다. 어차피 용병으로 보상을 많이 먹으니까 용병을 깨기 위해서는 이 타이밍 때 조금 센 걸 먹어야 돼요. 지금 아이템을 안 쓰고 있다 보니까 임시변통 방어구 나쁘지 않죠? 아이템 자체에도 딜템이 좀 많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보상 먹고 나면은 없는 증강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자, 이건 6레벨 찍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르키 같은 거는 지금 갱플랭크 없으니까 그냥 버릴게요. 자, 이자 깨질 것 같으면은 안 잡아놔도 됩니다. 자, 사실 억지로 미스포춘 덱을 가도 되긴 해요. 미스포춘 2성만 나와도 순위방어 가능합니다. 아이템만 잘 들어가면. 오! 자, 이거는 미스포춘 확정. 장갑 들고 있죠? 자, 이러면 인피 보원까지 만들어지는 상황이 나오고요. 어차피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 더 맞아봤자 죽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 더 맞고 8레벨 간 다음에 깰 것이냐 아니면 7레벨 조금 돌려서 미스포춘 2성을 붙이고 지금 타임부터 노릴 것이냐, 그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우선 템은 주겠습니다. BF는 거학이나 총검으로 가고요. 자, 이거는 7레벨 찍고 좀만 돌려볼게요. 기필코 내 걸 되찾아주마. 자, 모르가나 2성 붙었죠. 지금 세나를 쓰고 있으니까 잠시 강화술사 받아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난동꾼 나오면서 뭐 사난동꾼 들어가고 아니면 뭐 사저격수가 들어가고 그런 게 좋았겠죠. 근데 그런 게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코 2성작들을 보는 거예요. 강화술사 들어가면 그만큼 미포가 잘 버티죠. 오히려 좋아요. 미포가 좀 잘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자, 7레벨 때 돌리면 장점. 방금처럼 살살 맞을 수가 있다. 자, 조금만 더 돌려볼게요. 제가 원래 용병할 때 7렙류 잘 안 했었죠? 이번 판은 약간 상황이 좀 돌려야 되는 상황이었다. 난동권 되게 안 나오네요. 자, 이미 인피보건 만들었기 때문에 카직스는 가지고 있을 필요 없고요. 자, 1등 만난 거 오히려 좋습니다. 자, 이러면 10연패까지 가는 거죠? 자, 10연패는 진짜 깨면 1등이에요. 자, 카직스 팔고 케이틀린 잡아놓고요. 자, 피 19면은 한 번 더 맞아도 됩니다. 자, 지금 센 곳들 많이 만났죠? 그럼 이제 4스테이 초반 때는 약한 곳을 만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자, 대신에 이제 미스포춘 2성 붙일 때까지 한번 돌려봤는데 미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8레벨 못 갑니다. 미포 찍을 때까지 돌리고 나서 넘어갈 거예요. 사실 여기서 미포 2성 나오면은 거의 다 이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센 겁니다. 자, 템도 지금 곡궁이 두 개 나왔기 때문에 거학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자, 쇼진도 괜찮긴 한데 그냥 거학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아이템 그냥 이제 드로차음문 방템 이런 식으로 처리할게요. 드롯의 구원으로 가겠습니다. 좀 늦었죠? 시작해볼까? 애쉬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난동꾼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브라움도 잡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 바이가 잘 나오냐 브라움이 잘 나오냐 여기를 보고서 판단을 해요. 근데 뭐 자크도 안 나왔고 바이도 안 나왔기 때문에 브라움 들고 있어야 되고요. 자,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자, 애쉬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들고 있을게요. 모르가나가 2성 붙어버리는 바람에 애쉬랑 같이 범죄 조직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자, 미포 2성 붙었고요. 자, 고서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건 난동꾼이냐 저격수냐인데 지금 난동꾼보다는 브라움이 나온 상태니까 저격수를 먹겠습니다. 자, 이러면 세나 빼고 저격수 바로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번 판은 그냥 브라움 쓰면서 범죄 조직까지 받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진 나오면은 진 쓰면서 오리아나랑 같이 시계 태업도 받을 수 있고요. 자, 이러면 무조건 깨요. 여기도 되게 세 보이죠? 근데 절대 안 집니다. 자, 그럼 세나 팔면서 자리 좀 비워놓고요. 11연패죠? 오, 레오나 2성이 그냥 붙었습니다. 자, 좋아요. 돈도 진짜 많이 나왔고요. 자, 이러면 8레벨 바로 찍어주고 브라움 써주면서 이제 난동꾼 필요 없으니까 렉사이 버리고요. 자, 그럼 브라움보다 지금 상태에서 레오나가 먼저 2성이 나왔으니까
방템을 전부 다 몰아줘요. 자, 지로 차원문 같은 거는 이제 브람 아직 1성이니까 모르가나한테 줘놓겠습니다. 자, 이거 천천히 해도 돼요. 남들보다 4코어, 5코어가 더 많습니다. 진리가 없겠죠? 니코가 좀 부족한 게 아쉽긴 한데 만족해야 됩니다. 자, 미포도 일단 들고 있어 볼게요. 자, 지금 딜템이랑 방템이 완벽하게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어떤 아이템을 먹든 상관이 없죠? 그래도 제리 한번 갖고 와보겠습니다. 자, 니코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제리 한 마리 더 나오면 2성을 찍을 수가 있고 그때 미스포춘한테 있는 아이템을 넘겨줘도 될 수도 있어요. 자, 레오나까지 쓰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미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자리가 비어서 퀸이랑 카이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구렛보다는 조금 더 돌려야 되고요. 자, 난동꾼만 고집하고 있었으면 이 판 망했겠죠? 그러니까 브라움 쓸각을 잘 봐야 됩니다. 어디 두들겨 볼까? 자, 이런 상황이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한다? 미포 3성이 먼저 나오면 그냥 3성을 찍고 제리가 2성이 나오는 상황이라면은 미포템을 넘겨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미포 3성각도 같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좋아요. 여기 드레이브는 되게 잘 큰 편인데 진리가 없죠? 와, 저격수 왕관? 사실 필요 없긴 합니다. 뭐 사저격수나 육저격수나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자, 그래도 먹어볼게요. 야, 저격수를 3개나 먹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리아나 모르가나 그냥 좀 센 애들한테 그냥 나눠주면 되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내 운명은 내가 만들어. 우리가 보여주는 자, 브라움까지 2성 붙었죠? 자, 카이사 대체할 유닛만 찾으면 됩니다. 자, 이러면 어차피 육저격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제리를 안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템도 다 만들어줬으니까 서브 아이템인 침묵의 장막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난동꾼 저격수 갈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갔는데 난동꾼이 안 나오고 레오나 브라움이 나왔기 때문에 탱커 라인을 난동꾼을 버렸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활용할 수 있는 유닛을 찾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경호대, 강화술사 이런 유닛들을 찾게 됐고 그래서 모르가나 2성, 세나 2성 같은 거를 쓰고 있었다. 자, 그게 결론입니다. 자, 1등도 이겼죠? 자, 이제는 원래 9레벨 가도 된다는 뜻인데 미포가 이미 6마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삼성을 한번 노려보는 걸로. 자, 미포가 한 마리 남았습니다. 카이사 자리에는 제가 봤을 때 뭐 제이스 같은 거 쓰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뒤에 제이스 놔두면 저격수 줄 수도 있고요. 공속 버프도 다 받을 수 있죠. 미포 나왔죠? 제이스도 나왔고요. 자, 이러면 그 제리보다는 그냥 미포 삼성 찍는 걸로 할게요. 자, 카이사랑 제이스랑 바꿔주고요. 자, 그럼 아이템도 이제 앞라인에 구원 있으니까 뒷라인에 구원 놔두면 미스포춘 받을 수 있겠죠? 조합 끝났습니다. 집행자 같은 거는 억지로 챙겨줄 필요 없어요. 자, 일단 근데 문제가 이런 것들이에요. 미포가 연운템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뻘궁 지금 두 번 썼는데 이 뻘궁 두 번 쓰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미포가 평타만 쳤는데도 딜이 1등이에요. 자, 이제 9레벨 가서 뭐 밸류가 높은 5코 2성을 하나 집어넣거나 혹은 뭐 강화술사 같은 거 집어넣거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시계 태업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범죄 조직을 받을 것이냐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시계 태업을 받겠습니다. 만약에 레오나한테 들어간 아이템이 브라움한테 들어가 있었다면 그냥 애쉬를 썼을 것 같아요. 자, 항상 아이템을 준 유닛 위주로 시너지를 맞추는 거다 보니까 지금 범죄 조직한테는 딱히 좋은 아이템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시계 탭이 낫겠죠? 자, 좋아요. 진짜 용병은 너무 공짜 점수예요. 자,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9레벨 천천히 가도 되겠죠? 자, 좀 위험해 보이는 곳 저격 성공했고요. 자, 빅토르 되게 세 보이지만 궁 못 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런 덱이 살짝 위험하죠? 빅토르가 궁이 잘 들어오면 한 번에 죽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저런 것들은 잘 봐줘야 되고요. 자, 서풍 못 먹었으니까 그냥 벤시 먹으면서 오리아나 줄 생각하고 있고요. 자, 오리아나 2성. 자, 이제 9레벨 바로 찍고요. 자, 넣을 거 없으니까 잠시 싣고 써줍니다.
자, 이 갈리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부터 이성이 붙는다면 나중에 브라움이나 레오나 빼고 쓸 수 있어요. 자, 이러면 이제 벤시 있으니까 미스포춘 끝자락으로 가도 되고요. 자, 상대방이 이제 뭐 어떤 유닛들이 있는지 잘 체크해주면 좋습니다. 만약에 뭐 오리아나가 많다, 그럼 딜러를 좀 떨어뜨려 놓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좋아요. 자, 갈리오 페어 잡혔고요. 여기서 어쩌면 그냥 갈리오로 바꾸는 게 더 셀 수도 있습니다. 자, 살짝 고민되는데 그냥 바꿔줄게요. 어차피 범죄 조직도 빠졌죠? 자, 삼성배 세라핀 키우기. 자, 요즘 저거 유행하고 있어요. 혁신가에다가 오리아나 쓰고 뭐 세라핀이나 오리아나 템 주고 키우는 건데 또 은근히 좋아요. 잠깐만요. 자, 브라움을 파는 게 아니라 레오나를 팔았어야 됐네요. 그냥 브라움 쓰는 게 더 셌다? 근데 그 차이인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우선 죽진 않았어요. 자, 브라움을 다시 구한 다음에 레오나랑 바꾸고 레오나한테 있는 아이템을 갈리오한테 넘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성이어도 갈리오한테 덤블조끼 용발 들어가면 훨씬 성능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진이성 붙었고요. 자, 제리는 노템이니까 이성 붙지 않는 이상 안 쓰겠죠? 자, 레오나 빼주면서 아이템 넘겨줄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템이 거의 다 들어간 상태라서 임시 변통 방어구 의미가 없어요. 자, 브라운만 받는 걸로 하고요. 자, 침장 맞췄죠? 여기는 뭐 아이템이 별 안 좋아 보입니다. 쉽게 이길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이성만 나오면 거의 1등 확정이죠. 자, 아까 초반 단계에서 제가 용병을 피해준 분이 되게 잘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분이 1등입니다 자, 서풍이 있죠. 서풍 침장이 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위권에 남는 분들을 보면은 서풍이랑 침장이 많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맞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야, 문제는 징크스죠. 제가 지금 약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상대방이 징크스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 뭉쳐놓으면 안 돼요. 딜러들을 살짝 떨어뜨려 놓는 게 좋습니다. 양갈래로. 근데 또 그렇기엔 또 벤시의 발톱을 받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애매해요. 벤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진 같은 유닛들을 따로 놔둘 것이냐. 다 따로 놔둬보겠습니다. 계속 뭉쳐있으니까 조금 위험했죠. 자, 이러면 진은 최소 프리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리아나 궁 지금 오른쪽 다 맞았고요. 와, 이거 진 따로 안 놔뒀으면 졌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어차피 집행자 안 들어갔으니까 저격사 한 개 더 먹어볼까요? 한 개 더 먹을게요. 어차피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자, 진을 뺄 순 없고 갈리오 이성 붙었고요. 자, 이러면 할 수 있는 게 케이틀린을 빼고 뭐 사교리 같은 거를 받을 수도 있고요. 자, 세나로 받으면은 3 강화술사까지 받을 수 있죠. 자, 이거는 제가 약간 역심리를 놀려봤는데 상대방이 속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교계가 들어갔다 보니까 자리를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 이용해서 서풍을 피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대로 저격하시네요. 뭐 그래도 이겼고요. 자, 일단 세나 안 나오고요. 자, 확실히 진은 따로 놔두는 게 좋아 보이고. 자, 그럼 이렇게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미스포츠 사교계 받아요. 자, 서로 침장이 있죠. 서풍 저격 못했습니다 이거. 자, 미스포츠 딜 장난 아니었고요 방금. 자, 끝났죠. 자, 이래서 용병이 너무 좋아요. 자, 용병 개념은 제가 많이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